오후 2시 종일 의자와 씨름하던 이들이 문 밖을 나선다. 소파 천갈이 견적 들어와갖고 거기 이제 견적 갔다가 물건 빼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. 수리는 물론 소파 수거도 이들의 몫이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예, 잠시만 제가 둘러보면 그 원단 쇠뿔 좀 잠깐 내려놓고 가운데 부분이 제일 많이 이제 손상이 나요. 또 앉아보게 되면 또 이제 가운데 부분이 제일 많이 꺼지고. 네. 쿠션도 없고. 10년 넘게 쓴 것 같아요. 네. 가격이요. 새로 사면 되게 비싼데 가격 천만 가르니까 가격이 좀 싸서요. 원단과 디자인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수리 비용은 새로 사는 것의 절반 수준이다. 일반 가정집에서는 바로 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소파를 실어 나른다. 잠시만 소파가 없어도 불편하기 때문에 작업은 눈, 코, 뜰 새가 없다. 하루에 한 세트씩 나와요. 하루에 두 세트씩 나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뭐 하루에 한 세트 나오는데 사람 인연에 따라 틀리죠. 겉보기엔 크게 이상이 없는 소파도 있다. 여기 좀 늘어난 감이 있고 이렇게 앉을 때는 여기 앞뒤가 길기 때문에 뒷공간이 넓어요. 그렇게 기대는 면에 불편하니까 이걸 좀 이렇게 채워가지고 더 도움하는 방식이다. 그래서 리폼이 들어온 거예요. 다시 시작된 소파 분해 작업. 100kg에 달하는 소파를 들었다 내렸다. 몇 번만 반복해도 벌써 진이 빠져나간다. 네, 나무가 단단해서 흙칼이 빠지지라. 수년간 한 몸처럼 붙어 있던 것이다. 네, 너무... 이제야 깔끔하게 정리됐다. 하나, 둘, 소파는 외관만큼 속을 어떻게 고치느냐가 더 중요하다. 뒤에 맞추라고. 그 똑같은 질을 갖다가 보강시켜주는 거. 혹시 약한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. 빠졌잖아요. 소파 해체와 재단, 목공일까지. 소파 고치는 일이라면 못하는 게 없다. 한달에 하기 전에 이 와프가 고장 나니까 이걸 틀을 고쳐야 또 완성품 싸는데 뭐 나중에 싸놓고서 다시 또 이런 게 고장 난 게 발견이 되면 다시 또 뜯어가지고 다시 고쳐야 돼요. 취향에 따라 가죽보다 직물 느낌의 천을 선호하기도 한다. 사용하시다 보면 약간 실증도 나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거 천으로 리폼을 하시는 거예요. 본래 검은색 가죽 소파였지만 이번엔 좀 더 밝고 따뜻한 느낌의 직물로 변화를 줬다. 사람 제주도 하는데 잘 맞네. 완전히 씌우기 전에 군데군데 소음도 채워 넣는다. 코너머리에 모서리 부분에 여기 이제 약간 죽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여기 보기 외관상도 보기 싫고 이 솜으로다가 해갖고 그걸 맞춰서 이제 마무리로 해체했던 등받이 부분을 다시 조립할 차례다. 그런데 소리만 요란할 뿐 작업이 영 신통치 않다.
여기를 봐야지. 붙였어? 붙였어요. 손은 물론 온몸에 잔뜩 힘이 들어간다. 나무가 말라가지고 건조가 돼가지고 이게 모래예 피스가 안 들어가요. 너무 나무가 바짝 말라가지고. 나무도 재질에 따라 그 기질이 각기 다르다. 마치 바위를 뚫듯 못 하나 박는데도 진땀이 난다. 못 하나가 사람의 안전과 직결돼 있다.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. 아직 작업이 남아 있다. 저기 허리 받침이 있어. 망가진 곳을 고치기도 하지만 아예 없던 것을 만들어내기도 한다. 드디어 완성이다. 이게 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혼자 이러니까 딱 편해요 지금. 오랜 세월 늘어났던 가죽이 더 폭신하고 안락하게 돌아왔다. 수명이 다 돼 보이지만 조금만 손보면 소파는 아직 재구실을 할 수 있다. 계속 밀어, 계속 밀어. 밀면서 돌어. 그렇지. 돌어. 소파 수리는 증상에 따라 짧게는 하루에서 열흘까지 걸린다. 망가지고 헤어진 소파를 우리 손으로 이렇게 고쳐놓고 나면 이제 보람도 되고 또 고객님 댁에 갖고 갔을 때 또 반응도 궁금하고. 네. 그렇죠. 낡은 소파가 공장에 들어오는 만큼 수리된 소파가 나간다. 그러나 무게가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소파 배달은 만드는 것 이상의 고된 육체 노동이다.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같은 데나 그런 데는 다 이렇게 들어둬야 되기 때문에 안간힘을 쓰며 4층까지 오른다. 안녕하세요. 이쪽에 있으시죠? 이쪽이에요. 이쪽이네. 위아래를 두 가지 색상으로 제작한 소파는 맞춘 듯 집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. 새 가구를 들인 것 마냥 기분이 새롭다. 이렇게 포장을 했어도 이렇게. 조금 몇 년 썼던 소파예요? 이거 한 6년? 6년? 네, 6년 썼어요. 훨씬 낫죠. 전에보다 디자인도 예쁘고 진짜 빵빵해지고. 먹을래. 오, 진짜 빵빵해졌네요. 예. 열흘간 흘린 땀이 전혀 헛수고가 아니다. 만족을 하실 때 저희는 뿌듯하고 그렇죠.